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필요한 지식만 속속 골라서 멋지게 서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중국의 옛날에 코끼리와 코뿔소가 살고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것도 남부지방이 아니라 북부지방에까지 살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보도를 보니까 중국에 코뿔소가 2000년까지만 해도 흔했대요. 그런데 싹 사라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2000년 사이에 생명이 멸종하기는 참 어렵죠. 아주 짧은 기간이죠. 2000년. 여러분, 2000년이라는 기간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진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순식간입니다. 근데 2000년 사이에 싹 사라진다. 그러면 역시 경쟁밖에 없습니다. 다른 동물과의 경쟁. 그런데 이 코뿔소와 코끼리, 중국의 코뿔소와 코끼리는 인간과 경쟁하다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한나라 문명이 5대 대형 포유류의 절멸을 불렀다. 기후 변화 영향은 미미하고, 그죠? 그 기후 변화의 영향보다는 인간과 어떤 그런 인간의 경작이라든지, 만약 어떤 그런 문명의 어떤 개척 이런 것들이 서식지를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보도인데요. 재밌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보면, 아이고, 한나라 때 제조된 코뿔소 모양의 청동 술병이래요. 여러분, 야, 이거 엄청나게 정교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중국 문명의 이 위대함이라는 게참 이런 데서 드러나죠. 야, 중국의 고대 문명이, 보십시오. 이 정교함, 이 금과 이런 걸로 이렇게 장식한. 코끼리가 있었다는 거죠. 실제 모양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쵸? 중국에는 비교적 최근까지 코끼리, 코뿔소, 호랑이, 곰등 대형 포유류가 널리 분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야, 여러분, 호랑이 같은 경우, 호랑이나 곰은 우리나라에도 많았죠. 그렇죠? 여러분, 조선 왕조실록 기사 보면 호랑이, 곰 찾아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 호랑이가 어디 밭에 나와가지고 뭐 아이를 물어갔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뭐 별거 나와 다 나오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 코끼리는 없었죠. 코뿔소도 없었고요. 하지만 중국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2000년 사이 이들이 사라진 것은 기후변화 등의 자연적 이유가 아니라 인간하고의 경쟁, 그죠? 농경지 확대 등 문화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농경지가 확대되면, 농경지가 이제 뭐 곡식 같은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초원 같은 게 파괴되면서 코끼리나 코뿔소가 먹을 풀들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또,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큰 어떤 동물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형 포유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난징대 박사후 연구원 등 중국과 덴마크 연구자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들 다섯 가지 포유류와 기상에 관한 기록을 분석해서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좋은 기사네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호랑이 같은 경우, 코뿔소에 대한 기록, 이런 걸다 찾아봤나 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와. 여러분, 2세기까지만 해도 코끼리는 이렇게 많았어요. 호랑이는 거의 뭐, 전국에서 발견되죠? 그쵸? 중국이 거의 전역에서. 반달가슴도 그렇고, 불곰도 있었나 봐요. 불곰도 있는데, 불곰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있네요. 와. 연평균 온도는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남쪽이 따뜻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와, 그런데 점점, 그러니까 연평균 온도는 비슷해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분포지는 어떻게 됩니까? 불곰 같은 경우 보십시오. 쭉쭉쭉 줄어들다가, 188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았는데, 1953년이 되니까 일부 지역에 밖에 없죠. 완전히 파괴됐죠? 이건 보십시오. 반달가슴곰도 쭉 내려오다가, 1880년대에 이렇게, 그러니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없어진 걸로 알수 있네요. 저 호랑이는, 와, 호랑이는, 이렇게 많았어. 정량의 분포하다가 이것도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그쵸? 이렇게 되면서 1953년에는 이렇게 됐고. 여러분, 코끼리와 코뿔소는 아예 그냥 다 사라져버렸네요. 그죠? 멸종해버렸네요. 이거 딱 보면 연 평균 기온 200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보시면 이렇게 다 멸종하고 난 서식지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아, 참. 참,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교신 저자인 덴마크 교수는 중국에는 2000년 이상의 문서 기록이 잘 보존돼 있어서 그런 기록을 통해서 이제
그런 생물이 어떻게 어떻게 어느 시대에 어떻게 존재했는지 이런 거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호랑이 관련 기사 찾아보면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이런 걸 재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우리나라 마지막 호랑이는 제가 알고 있긴 1967년 경주에서 마지막으로 잡혔다고 그러거든요. 야생 호랑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967년까지는 호랑이가 있었다는, 야생 호랑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현재는 인구가 밀집한 중국 북부 평원이나 양쯔강 중하류 평야 지대에도 고대에는 대형 포유류를 포함한 생물 다양성이 풍부했다. 그렇죠? 인간이 적은 만큼 이제 그만큼 생물 대형 포유류는 더 많았겠죠. 그래서 최근 거대 동물이 사라지게 된 것은 중국 북부에서 기원한 한 문화에 의해서 집약적 농업이 남쪽으로 확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면 계속 줄어드는데 북쪽에서부터 줄어드는 게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래서 남쪽에 조금 남아 있거나 아니면 다 사라져 버리거나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이 이제 농업. 그죠, 결국. 또 농업을 중시한 한나라 시대의 대형 초식동물은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거죠. 그죠? 예,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상아와 고기를 얻기 위해서도 사냥했지만 농작물 피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많이 죽였다. 그렇죠? 막그 코끼리가 한번 지나가면은 싹 그냥 다 그냥 그죠? 밟혀 죽으니까 작물이. 그렇죠? 그래서 서기 930년까지 중국 중동 남부에 걸쳐서 널리 분포하던 코끼리는 급격히 줄어서 20세기 중반에는 사실을 감췄다. 그래서 여러분 한자에 상자라는 게 상자가 있잖아요. 이 코끼리 상자를 보십시오. 이쪽에 코끼리 상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상자는 코끼리를 그린 글자이다. 그래서 상자는 코가 긴 코끼리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코끼리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옆으로 봐서 그렇게 그린 거죠. 코를 긴 코가 귀가 표현돼 있죠. 그래서 상자는 고대 중국인들이 직접 코끼리를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중국에는 황하 유역까지 코끼리가 서식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한자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 갑골 문자 같은 걸 보면 코끼리를 보고 표현한 것인 걸알수 있죠. 중국의 많은 역사 기록에도 코끼리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코끼리를 본뜬 여러 유물이 전해져 내려온 것을 봐도 코끼리는 고대 중국인들과 매우 가까운 동물이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은나라 이후 기후 변화와 함께 농경 문화가 확산하면서 코끼리의 개체수는 급감하였고 지금은 동남아시아와 맞닿아 있는 일부 경계 지역에서만 볼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코끼리가 그래서 일찍 사라져 있기 때문에 상자는 코끼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모습이나 형상이란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끼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화된 거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상상할 때 생각 상자 다음에 모양 상자에 보면 모양 상자를 보면 모양 상자를 보면 이거 인변이 들어가 있고 코끼리 상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형상 상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끼리의 모형을 생각한다. 지금은 사라져 버린 코끼리를 다시 불러낸다. 이렇게 상상이라고 하는 한자의 그 뜻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코뿔소도요. 1886년까지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코뿔소를 그린 저런 그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런 유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살던 코뿔소는 세계 코뿔소 5종 가운데서 아시아에만 분포하는 자바, 수마트라 코뿔소, 인도 코뿔소 등세 종으로 추정됐는데 여러분 이런 게 남아 있으면 또 얼마나 큰 저기 그 연구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 참. 그다음에 호랑이와 곰은 중국 전역에서 발견되다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에 걸쳐서 급격히 줄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조선에서도 무슨 뭐 우리 신화 저기 그 단군 그거 신화에 보면 뭐 호랑이와 곰이 나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죠. 그죠? 참. 그래서 어쨌든 1950년에 마오쩌둥이 해로운 동물 제거 캠페인을 벌이면서 절멸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이때 4천 마리 이상의 호랑이가 잡혔다고 해요. 호랑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저도 지금 작은 시골에서 사는데, 만약에 뒷산에 호랑이가 있다, 그러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977년 호랑이 사냥을 금지했지만, 1987년 조사에서 30에서 40마리의 서식 흔적을 발견했고, 또
또 2001년에는 흔적조차 없어서 야생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1967년에 멸종했죠. 그래서 보면 여기 연평균 기온은 별로 큰 그런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역시 인간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최근에는 급격히 감소했지만 최근에 급격히 감소한 건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꾸준히 조금씩 감소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렇게 꾸준히. 그렇죠? 예. 코끼리 같은 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그렇죠? 호랑이는 비교적 최근까지 있었지만, 그렇죠? 반달가슴곰도 비교적 최근까지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줄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갑작스럽게 줄었네요. 예. 아, 이거 참 재밌습니다. 우리나라의 막 호랑이 지도도 한번 그려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을 조사해가지고, 그렇죠? 예. 아, 재밌었습니다. 예. 이상 왜 중국에서 코뿔소가 멸종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도 그 멸종 동물 같은 거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게 이제 뭐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물 자원이 또 다양할수록 그 유전자 자원이 다양할수록 그만큼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뜻이니까 우리도 보호하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서가산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